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의 미래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또 하나님께 때로는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앞으로 풍년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올 것을 알려주시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어느 때는 우리에게 위험이 다가올 때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어떤 것을 경고하기도 하십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순간들, 매우 제가 어려웠을 때 진로에 대한 어떤 그런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확증을 갖게 되고 정말 담대하게 그 나의 길을 가고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꿈이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성령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의 영향으로 꾸는 꿈도 있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꿈이 있어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꿈은 거의 다 꾸고 나면 기분 나쁘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개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꿨다고 해서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분별을 이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무시하면 또 안 되겠죠. 근데 마귀가 준 꿈을 꾸고 불안하고 두려워해도 안 되고, 내 생각의 영향으로 어떤 대부분 그런 경우는 보면, 제가 보면 어떤 형제나 자매들이 누구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은 꿈으로 그 어떤 이제 그 형제하고 뭐 결혼을 한다든가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꿈을 꾸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아무래도 그 형제하고 저하고 짝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자매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꿈은 굉장히 자기가 어떤 누구를 좋아할 때 영향을 받아서 이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세계를 그 당시 지배하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땅 중앙, 지구의 중앙에 한 나무가 서 있는 것이 꿈에 보니까 보인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점점 자라더니 견고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만큼 그 나무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 그래서 너무 높아서 세상 어디에서도 땅끝에서도 다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나무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잎사귀는 너무나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열매도 주렁주렁 만민이 먹을 만하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그 어마어마한 큰 나무를 그냥 확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다 헤쳐버리면서 짐승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새들을 다 그 가지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그 남은 그루터기를 가서 쇠와 노줄로 그것을 꽁꽁 묶는 이런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려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러면서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년을 지내게 되리라. 이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음성이 들려온,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걸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기까지 이렇게 되리라. 이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꾸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의 모든 박사와 술사와 점쟁이들을 데려다가 꿈을 얘기해 주면서
이 꿈을 해몽을 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너무 그 꿈의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저는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성령 사역을 하면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할 때 꿈을 꿨는데 그때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쪽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나무 위에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저를 막 때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다리를 담대하게 건너가니까 아무도 돌을 들어서 저를 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있던 데서 엄청난 제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었어요. 정말 회유도 많이 하고 뭐 다시 저를 되돌리기 위한 이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아 담대하게 가야 되겠구나. 그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2년 전에 2022년 그때에도 제가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임직식을 했어요. 장로님들도 세우고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는데 꿈에 딱 보니까요. 아, 이 나무가 있는데 그 위에 뱀이 한 두세 마리가 이렇게 탁 내려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꿈을 깼어요. 주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번 임직식에 두세 사람 정도가 지금 시험에 들려고 한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임직식 할 때 왜 나는 장로를 안 시켜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딱 그 시험에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먼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했더니 한 일주일 되니까 문제가 싹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느헌의 사랑이 이제 꿈을 꿨는데 꿈을 꾸면 어떻게 해몽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해몽을 못해. 근데 에덴에 자기가 금신상 그 신상을 보았을 때 그 꿈의 해석을 모를 때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다니엘을 부르라고 해서 다니엘이 왔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네가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여 이 땅 중앙에 있는 나무는 바로 왕을 의미합니다. 이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가 견고해지고 하늘 끝까지 닿게 된 것처럼 당신의 이용과 권세와 영광이 이 나무처럼 견고하고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모든 만민이 우러러보는 그런 권세와 이용과 영광과 그런 부를 소유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어느 날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짐승처럼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에 젖으며 7년을 보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깨닫게 하시는 줄을 그걸 주시는 줄을 깨달은 다음에 다시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거라고. 그러므로 왕이시여 지금 철저히 회개하고 공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당신에게 긍휼을 베푸실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이런 다니엘의 꿈의 해몽을 듣고도 전혀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 내가 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1년이 딱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정신 이상자가 된 거예요. 그에게 있던 모든 총명이 떠나가고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이거 분별력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나라의 모든 명의를 데려다가 이 느부갓네살을 고치려고 해도 안 되고 괴성을 지르면서 짐승과 같은 그런 이제 막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돼요? 왕이지만 이 사람을 이제 그 짐승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쇠줄로 노줄로 이제 꽁꽁 묶어놓고 거기서 막 부러지지니까 그 세계를 호령하고
제국을 다스리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모사와 관원과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들판에 가서 이슬을 맞으면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짐승처럼 7년을 지내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그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을 지내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내 위엄과 권세와 능력으로 이 제국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이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떠나갔던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잃어버렸던 건강과 위엄과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떠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다고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4장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써서 온 백성에게 지금 반포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어떻게 자신이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 떠나갔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조서를 써서 자신의 간증과 같은 내용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지위를 잃어버리고 권세를 잃어버리고 모든 부와 재물과 영광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소중한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들, 그리고 피와 땀으로 모은 물질을 잃어버리신 분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 마음의 평안과 기쁨, 또 웃음과 행복, 사람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영광과 청명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서 떠나간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총명이 떠나가고 곁에 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고 명예롭던 사람들이 명예를 잃어버리고 존귀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능력과 은사를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있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떠나가게 되어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짐승처럼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내게 있던 귀한 것들이 떠나가 버린 다음에 예전에 가졌던 그 당당함, 그 부유함, 그리고 정말 그 영광, 이런 것들을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초라한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사시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다시 되찾고, 그리고 내게서 떠나갔던 귀한 것들이 다시 어떻게 하면 되돌아올 수 있는지를 이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물질을 잃어버린 분들,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을 떠나가고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사명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 떠나갔던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되찾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떠나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처럼 이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어느 때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다시
그것을 되찾을 수 있고 내게서 떠나갔던 그 귀한 것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다시 회복하고 떠나갔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까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정말 교만하고 불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여러분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떠나갔던 것들이 돌아오게 주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우리가 있잖아요. 죄를 짓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교만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깨닫지 못하고 이 느부갓네살 사람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교만하고 아니면 불순종하고 불의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거두어 가시고 취하여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고난 속에서 그 7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 정말 이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이거 옳은 길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깨달았으면 그때는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여러분 살 길입니다.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은 것을 되찾게 해주시고 떠나간 것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는지, 자, 다니엘 4장 32절부터 3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계속 말씀 보여.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여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르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랬죠.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에 그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이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은 들짐승처럼 쫓겨나서 그 풀을 뜯으며 이슬을 맞으며 그 새의 발톱처럼 손톱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교만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나서 7년을 보냈는데 그 기한이 참에 그가 자신의 교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떠나갔던 총명이 다시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어떤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떠나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교만하지 않았는가? 내가 물질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지는 않았는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 내가 정말 이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때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사오니 주여 용서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총명을 돌아오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떠나갔던 것이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정신병이 들었을 때 이상하게 됐을 때 명의를 데려다가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고치려고 해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영광을 잃어버리고 위엄과 권세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살아난 사람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회개하니까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이 없는 것 같았는데 다시 떠나갔던 것들이 돌아올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떠나갔던 것들이 돌아오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이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의학으로 고치려고 해도 안 되던 그걸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물질을 아무리 내가 되찾으려 안 되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그 물질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잃어버린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행복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런 사람들, 외면했던 사람들도 다시 여러분 품으로 돌아오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근데 하나님이 하시냐? 우리가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계속 해줘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보면 너희가 마음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가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멘. 돌아오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계속 23절부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될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서 다 농사 지어놓은 것을 먹어버리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너희가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회복되길 원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철저히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떠나갔던 것들이 돌아오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다시 되찾고 떠나갔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려면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회복이 돼야 됩니다. 네, 느부갓네살 왕이 조금 전에 말씀 다니엘 4장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르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총명이 돌아오고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감사하고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떠나갔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려면요, 먼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회복이 없이는 신앙의 회복이 안 되고 내 삶의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을 회복하려고 해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잃어버린 물질을 회복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굉장히 어렵죠. 경제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뭐 그런 걸 들 수도 있어요. 중동의 어떤 불안정한 정세, 또 우크라이나의 그런 러시아와의 장기적인 그런 그 전쟁, 뭐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가 있어요. 미국이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기준금리를 올려가지고 금리를 올리는 것 때문에 그의 대출을 받은 분들이 그런 이자를 갚고 이런데 뭐 굉장히 사업하신 분들이 어려움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원인은 뭐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나라 경제가 어렵고 이 나라의 모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 개인의 삶에도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떠나갔던 것들이 돌아오고 이 나라도 여러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거기서 이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오니까 어떻게, 70년 동안 그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건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원수와 대적들이 이거를 방해하니까 14년 이상 그걸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막 예배는 회복 안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걸 뒤로 미루고 가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니까 양을 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다 그걸 하나님이 풀어버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은 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건 뒤로 밀어놓고 너희 집을 세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이런 너희의 힘으로 능력을 안 내니까 하나님의 신인 성령을 의지하고 해보라고 하니까 그들이 용기를 내서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아무리 이 그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잃어버린 걸 회복하려고 해도 안 되었던 것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가 이제 사업이 힘들고 막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주일날도 있잖아요. 예배 안 나오고 돈 벌러 간다고 가. 그러면서 여러분 경제적인 어떤 그런 걸 회복하려고.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느번의 사랑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송하자 잃어버렸던 건강도, 떠나갔던 총명도,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던 모사와 관원들도 위엄과 권세와 영광이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이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코로나 이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예배를 여러분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고는요, 절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린 것들, 떠나갔던 것들이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전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그런 빈곤한 나라에서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그런 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국민소, 일본을 이미 우리 개인의 국민소득은 여러분 다 앞질렀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잘 사는, 이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단군 이래로 이만큼 뭐 물론 고구려나 발해 시대에 그럴 때 영토는 훨씬 넓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이 영향을 미치던 그런 때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K-POP, K-Culture, 뭐 여러분 K-푸드, K-방산, K-반도체, 뭐 K-자동차 모든 분야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이런 가운데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저는 불황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 4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 어느 때 회복이 되고 떠나갔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지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어제 다니엘서 이제 쭉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한 다니엘서 4장을 주셔서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라고 하시려나 제가 그런 처음에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 정말 저도 생각을 못했던 그런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 느부갓네살 왕이 다 잃어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회복됐는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회복하고 떠나갔던 것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될 수 있니 그걸 말씀을 전하라고. 아, 늘 읽는 본문 늘 하는 설교지만 아 그렇구나, 그걸 저도 이제 다시 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하려고 받으면서 주님께 말씀을 받으면서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떠나갔던 것이 돌아오려면요 우리가 연단과 이런 훈련의 기간을 지날 때 그걸 잘 우리가 여러분 견뎌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욥이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틈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재물 잃어버렸죠?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자녀도 잃어버렸죠? 건강도 잃어버렸죠? 아내도 집 나가서 아내도 사랑하는 사람 떠나갔어요. 친구들도 다 배신했죠? 네, 여러분 명예도 잃어버렸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의 소중한 것들 다 잃어버리고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때가 욥의 나이가 70세였어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는지 몰라. 욥은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시대의 여러분 시기적으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동방에서 가장 부유하고 잘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마귀가 틈타가지고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이나 저는 이제 매일 기도하는 것 가운데 기도 그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삶의 터전 이 교회 가운데 악한 원수 마귀 사고 재난 저질병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이 기도를 해요. 왜? 아니
이게 마귀가 틈타면 시험 들죠. 마귀가 틈타면 병을 가야 되죠. 마귀가 틈타면 사고가 일어난, 마귀 틈타면 이런 걸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방패 기도를 하는데 늘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연단의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했어요? 다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왕도 7년 동안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려고, 변화시키시려고 연단을 했어요. 이 7년 동안 철저히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연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이 연단과 고통 시간 동안 하나님 빨리 이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 이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셨는데 이 외에 고통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변화되고 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새 사람으로 여러분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그 모든 회복의 시간들을 앞당겨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연단과 이런 걸 받으면서도 있잖아요. 하나님 빨리 병만 고쳐주세요. 하나님 빨리 사업 망한 거 다시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깨어지게 하세요. 변화되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세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세요.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느부갓네 사랑이 변화되니까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걸 되찾게 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빨리 고통 지나기 전에 여기서 구원해 달라고 하지 말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보면은 너무나 이런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더라고요. 막 어떤 어려운 일 당하면 있잖아요. 큰 병이 생겨서 그러면 또 하나님 빨리 병만 고쳐주세요. 아, 여러분 그러니까 병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예,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변화되면은 하나님이 빨리 회복시켜주시오. 물질도 그리고 모든 환경과 이런 것들도 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되찾고 또 하나 같은 걸 회복이 되려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삼손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들릴라라는 그 여인을, 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다 머리 잘리고 나시리는데 능력이 다 떠나갔어. 그래가지고 포로로 붙들려가지고 가서 거기서 눈이 다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놀이개감이 돼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했던 그런 사람이 완전히 비참하고 초라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어떻게 그 능력이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아멘. 네, 우리가 여러분 잘 나가던 분들 여기 계시죠? 근데 여러분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해요. 뭐.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 다 떠나가요.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왕이 일어났던 그런 게 다 떠나가요. 여러분이 잘나가고 당당할 때 가졌던 명예와 권세와 그런 자신감 다 잃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했을 때 얼마든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건강 잃어보세요. 여러분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이걸 회복시켜 주셔야 돼. 아멘. 우리가 이런 건강 잃어버리고 명예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나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느부갓네 사랑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욥기 42장 10절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 하나 주신지라. 여기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뭐라고요? 갑절.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갑절로 회복을 시켜 주셨어요. 근데 언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라면 기도가 잘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와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저게 대단해요. 내가 힘들 때 나하고 친한 친구들이 와서 야 요셉아 이놈아 막 하면서 저를 막 공격했어. 근데 하나님이 네가 네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해라 이러면 하나님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 그놈들은 안 됩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근데 욥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어려울 때 공격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그랬으니 하며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잃어버린 그것들을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로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삼손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은 자기들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네, 히스기야 왕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영토를 빼앗겼어요. 몸병 들어가서 죽게 생겼잖아요.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와서 국토를 다 유린하고 빼앗겼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되찾기를 원하고 다시 떠나갔던 것들이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시 회복할 수 없지만은 돌아오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욥 같은 사람이 있어. 사업을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자식도 다 죽고 몸도 병들고 그리고 아내도 집 나가고 친구들도 다 배신하고 다 사람을 떠났어. 그런데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저 인생 끝났다. 저 끝났어.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욥이 조금 뭐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을 넘어서 축복,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떠나갔던 것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무것도 내게 없어도 기도하면 길이 생깁니다.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이 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삼손과 욥과 히스기야 다 아무것도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잃은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떠나갔던 것들이 돌아오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언제 우리가 그걸 되찾게 되는지 첫째 철저히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단의 기간 동안 무조건 빨리 이거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죠.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떠나갔던 것들이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